혹시 기억하니? 씨발 협박하나 지금? 내가 여름을 아주 싫어했던 거. 생각했어, 연진아. 난 너를 어디서 제외해야 할까?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? 놔! 놔! 이거 너네 범죄야! 놔! 그러니까 춤추라고. 수치스럽게. 나도 언젠가는... 왜 이런 거니? 누가 이랬어? 비릿하던 그 눈과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남의 불행에 크게 웃던 그 입과 입맞춤 오두님. 제가요.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. 흉터는 가렵고 약국은 9시에 열고 한강은 20분만 걸으면 된다. 물은 차가울 거고 그럼 다 편해질 거야. 내가 추는 춤 아직도 보고 싶길 바래, 연진아. 물론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파상은 파상으로,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. 그 오빠들이 사람도 죽여줄까?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같은데요. 여러분, 기억하지? 기억하지. 내가 최근에 뭘 좀 알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하냐고. 원하시던 그 빌라에 공실이 나왔어요. 6개월치 다 갖고 있어요. 내가 같은 면 먹고 싶어요.
해드려요. 나도 가해. 그간 모은 정보들을 따로 넣어놨어요. 그 외에 새로운 정보를 원합니다.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마음에 들어요. 난 두 번의 도전 끝에 임용에 붙었고, 넌 고맙게도 엄마가 됐으니까. 혹시 다른 도박도 좋아해요? 인생을 다 걸었던 적이 있긴 하죠. 이겼어요? 이기려고요. 남의 불행에 웃던 네 입은 네가 불행해지고 나서야 조용해졌구나. 복수하고 싶지 않아? 전재준? 19살을